상추들 상하이 이상훈 TV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짜잔. 자, 오늘 아주 재밌는 장난감 가져와 봤습니다. 저 어릴 적에 향수를 불러일으키지만 어른들을 위해 상당히 고가로 출시가 된 반다이에서 나온 메가조드 되겠습니다. 우와. 로봇 보시는 순간 기억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반다이에서는 초합금원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합금으로 로봇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그런 볼트론부터 가오가이거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 GX72라고 불리는 대수신, 우리는 메가조드라고 알고 있지요.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본에서 2017년 4월에 발매가 됐고요. 32,400엔의 발매가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32만 원이 넘겠죠. 국내 발매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말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수신 메가조드입니다. 국내에서 구하셨던 분들도 아마 많을 거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드래곤 시저라고 불리우는 드래곤조드랑 합체도 되고 최근에 또 킹 브라키온이라고 그죠 울트라조드가 또 나와서 합체가 되고 이게 어디에 나왔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전대물이라고 하면 알아들으실까요? 저도 어릴 때 너무 재밌게 봤던 바이오맨, 프레쉬맨, 마스크맨과 더불어서 그나마 그거 외에 제 또래 상추들이 알만한 전대물이라고 하면 공룡전대 주레인저, 무적 파워레인저라고 아시죠? 무적 파워레인저 북미판으로 나와가지고 고고 파워레인저 막 해가지고 외국 애들이 막 전대물 옷 입고 그래가지고 누가 원조냐 막 그런 우리끼리 어릴 때는 그런 논란도 있긴 했는데 일본에서 매년 나오는 그 전대물 시리즈를 한 권을 사가지고 새로 서양 사람들이 이제 촬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북미판 버전이 조금 더 아마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까 하고요. 전대물 로봇들이 그렇게까지 막 디테일하지 않은 로봇들도 사실 많은데 메가조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스크맨의 그레이트 5와 더불어서 합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로봇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제가 전대물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죠? 이 공룡전대 주레인저, 무적 파워레인저는 1992년에 일본 방영이 됐던 시리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아마 좀 더 뒤에 들어왔겠죠. 뭐야? 아, 뒤집었네요. 짜잔, 이렇게 뒤집어주면 아, 역시 미개봉 스멜.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생각보다 아담한 듯한 느낌. 제 손바닥으로 비교했을 때 이 정도 크기인 것 같습니다. 와, 또 이런 초합금은 거의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상훈. 야, 이거 기억납니다. 코인 이런 것도 막 집에 있고 그랬었는데. 레드 티라노 레인저가 타는 티라노 사우루스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오므리고 있네요. 아, 그래도 이게 굉장히 뭔가 묵직한 느낌이 들면서 오,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합체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좋은지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와, 꼬리가 관절관절 다 요런 식으로 위에는 이렇게 접히기도 하지만 관절들이 많이 움직여지네요. DX는 움직이지 않는데 요런 관절들까지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쪽벌도 된 깜짝이야. 요렇게 벌려지고 목도 당연히 이 정도도 가동이 돼야 되겠죠. 아, 그리고 여기 열면 캐논도 보입니다. 아, 디테일합니다. DX 시리즈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스티커 처리가 돼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나와지네요. 허리도 트위스트가 트위스트가 된다라는 점. 다음 까만색 우리 블랙 맘모스 레인저가 탔던 주 맘모스 되겠습니다. 아, 귀엽습니다. 다리가 숏다리에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 묵직함이 되게 좋습니다. 방패가 되는 맘모스의 얼굴. 와, 이게 이런 게 와 대박입니다. 고개도 꽤 조금씩 움직여주고요. 다리도 움직입니다. 귀여워요. 뒷다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고 앞다리는 고정인 것 같습니다. 3호가 바로 트리케라톱스죠. 블루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이렇게 뭐 꼬리라도 좀 이렇게 나와줘야 되고 그죠? 꼬리 이렇게. 옛날에도 좀 그랬던 게 얘는 이게 그냥 탱크 느낌이었어요. 근데 굴러가진 않네요. 요거 조금 실망이네. 돌아가야 되는데 요 정도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벌어지나요? 입? 뭐 디테일한. 오오! 오 이거 뿔 튀어나와가지고 탁 하는 거 이거. 오 여기도 되나? 오오! 양쪽 뿔이 튀어나갑니다. 그럼 이거 넣는 건 어떻게 넣어? 다시 잘 넣어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야 되는구나.
중력을 이용해서 그냥 다시 이렇게 싹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닫혀있는 부분,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 열립니다. 이렇게 벌어지고요. 그럼 얘도 이렇게 벌어지겠죠. 벌어지고 얘들도 조금씩 나옵니다. 살짝 움직여줄 수 있는. 자, 그리고 4호. 저는 개인적으로 볼트론 황사자랑 좀 비슷한 느낌도 있었지만 샤벨 타이거. 이렇게 다리를 빼주면 다리가 일어서지요. 아, 그렇죠. 이렇게 꼬리가 있고, 입도, 우와, 이렇게 벌어지고, 고개도 움직여지고요. 낭! 마지막 5호, 프테라 핑크 같다는 프테라 노돈인데요. 얘는 뭐 그냥 지분도 없고, 억지로 뭐 짜냈다. 만들다 보니까 얘가 지금 남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체할 때 가장 지분이 없는 앞가슴 역할을 하는 캐논 두 개를 장착할 수 있는 요거를 이제 합체를 한번 해볼 텐데, 얘를 넣어주고요. 이 친구도 전차처럼 다시 안으로 넣어줍니다. 접어주고, 여기 좀 묵직합니다. 얘를 떼내야 되네요. 얘를 이렇게 떼내주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이렇게 놓으래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무릎을 조금 구부려주면서 평행을 유지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무릎에 이렇게 철심이 나와요. 이 철심을 여기다가 이렇게 박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아주고요. 이 친구도 내려주면 여기 철심 똑같이 여기에 박아줍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그냥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껴주고 고개를 내려주고 그리고 얘를 붙여줍니다. 이 상태에서 캐논을 양팔에다가 꽂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돌기에 얘를 이렇게 꽂으면 되는 겁니다. 너무 억지 아니냐? 이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끼는 거? 완성입니다. 다이노 탱커 무적 파워레인저 떼레레렌 땡떼레렌 고고 파워레인저. 야, 이게 그렇게 막 딱 맞다 와 이거 뭐 저거다 와 대박이야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덕지덕지 뭐 붙인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하지만 실망하긴 이릅니다. 이제 드디어 대수신으로 한번 변신을 시켜봐야 되겠죠. 항상 이렇게 와서 일어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막 일어날 때 와 어떻게 또 이렇게 되지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얘를 다시 떼주고요. 프테라노돈 로봇으로 변신했을 때는 기믹이 좋을 거야 엄청. 얘 빼주고요. 이렇게 돌려서 드디어 주먹이 나옵니다. 얘 들어주고요. 자 볼트론 느낌처럼 자 일어납니다. 꼬리 뒤로 뒤집어주고요. 팔 내려주고요. 얘를 다 들어주고 와 됐습니다. 와 안쪽에 이렇게 텅 비어있죠. 이렇게 눌러서 지그시 눌러주면 와 대수신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이 상태에서 닫아주고 이렇게 접혀있던 부분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서 앞으로 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얘가 조금 섭섭하니까 얘를 이제 넣어야죠. 이렇게 접어주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이렇게 이음새들이 있어요. 앞에다가 설치를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합체가 됐을 때에는 꽤 뭐 괜찮습니다. 마지막 칼. 아, 이거 칼도 기가 막힙니다. 아우. 여기에다가 주먹을 쥐어주고, 얘는 방패죠. 방패는 이렇게 안으로 말아주면 코끼리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합체 대수신. 짠, 짜라잔. 또 합체하니까 멋있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꼬리 이런 부분들도 잘 접혀 있고 티라노의 뒷발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고관절 쪽에 다리를 벌렸다 오므렸다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단단하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잘 서 있고 움직임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이 메가조드의 드래곤 그린이라고 하나요? 녹색 개가 와가지고 피리 불면서 막 오잖아요. 마지막에 있는 킹 브라키온 울트라 조드까지 가져와서 엄청난 폭격을 퍼붓는
공룡 전대 주레인저 무적 파워 레인저는 전대물에서 공룡으로 표현을 한 첫 번째 작품이었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어린 친구들이 공룡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1992년에도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고 2003년에 아바레인저 그 다음에 2013년에 퓨리저라고 하는 그 다이노포스 세 종류의 공룡을 주제로 한 전대물이 나왔고요. 올해 이제 2019년에 뉴소우저라고 해가지고 공룡과 기사 이렇게 합친 그 전대물도 아마 방영이 지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 커서도 전대물을 본 게 있습니다. 제가 거의 뭐 1편부터 끝편까지 정주행했던 마지렌자 매직포스 레인저는 제가 대학생 복학? 했는데 제가 그거 꽂혀가지고 다 봤던 기억이 있고요. 제일 최근에 본 거는 캡틴 포스.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도 혹시 전대물을 좋아하신다면 꼭 보세요. 왜냐하면은 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들도 출연할 뿐더러 캡틴 포스는 1편부터 전대물 모든 편에 나오는 레인저들로 변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무기도 쓰고 또 한 번씩 추억의 인물들도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초합금 유도 제가 한 번씩 기회가 되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